쓰세요. read 무슨 시예요? read요. 아, 하다시고. 하다시고요. 다음 people. peoples. peoples 스펠링 한번 확인해 볼까요? P-E-L-E, 아니, P-E-F-O-P-L-E. 사람들의니까 점 찍고 S까지 해줘야 돼요. 네, S 하려고 했어요, 안 그래도. 오케이, 좋고요. 계속해서 단어, 몸에게 맞아다. Talk to? talk to 해도 되고 tell은 말을 걸다고 tell 해도 그런 건데 되고요. tell tell 하고 talk to 하고 비슷한 뜻이에요. 네 미스 가장자리 립 립. 응? flip 오케이. 다음. 비밀 비밀 secret secret 쓰는 법. c 뭐? s S-E-C-R-E-T-O. 오케이. secr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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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Smile. smile 쓰는 법 S-M-I-L-E. 인가? 이렇게 스마일 S 틀리셨네요. 아까비 됐습니까? 스마일 smile smile 뜻이 이런 뜻이니까 무슨 시? 한자씨 또는 이름씨 에이 그렇죠. 맞아요. 무엇 웃음.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이름씨라 그랬어요. 네 왜다 become become 쓰는 법. BECOME 오케이. 오늘씨 맞았다 계속해서 무슨 시예요? become은 되다니까 하듯이 become 아니요 하다시죠. 뭐, 왜 확신이 없습니까? 계속해서 눕다 거짓말하다 거짓말 lie 그렇죠. lie죠. lie 네 lie는 알려요 이렇게 뜻이 많기 때문에 문장 네 속에서 눕다란 뜻으로 쓰였는지 거짓말하다라고 쓰였는지 아니면 이름시로 거짓말 거짓말이란 뜻으로 쓰였는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네또 거짓말 또 거짓말 뭐뭐에게 말할 거다 테던에게 tell 해도 뭐뭐에게 되고 말할 거다 tell 해도 되고 그 투에 뭐 뭔비였지? 그게 뭔 투였는데? 톡투 tell 해도 되고 talk to 해도 된다고 아까도 얘기했어요. talk to 톡투 talk to나 tell. 네 그럼 톡투 아니면 tell 작은 s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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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A-L-L his his 그럴 것 사람들 국민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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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정신거리 나 마인드 mind mind mind도 mind요 뜻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마음인지 싫어하다 꺼리다가 싫어하다예요. 네 마음이란 뜻인지 싫어하다란 뜻으로 쓰였는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요. mind 그럼 but But 아까 전에 C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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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시예요? Cute 는 귀여운이니까 어떤 시예요? 그렇죠. 영리한 똑똑한 Smart smart. Smart 무슨 시예요? Smart 뭐뭐 어떤 그렇죠. 어떤 시입니다. 네자 그래서 도헌이 근데 스피킹을 왜안 했어요? 스피킹을 아 맞다 스피킹
선생님이 톡으로도 스피킹 하라고 했잖아요. 네, 스피킹 해야겠다. 스피킹 안 했는 거 하세요. 네. 자, 선생님이랑 같이 이번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네, I have a secret. 나는 비밀을 가지고 있다. I have a secret. Secret. I have a secret. I have a secret. 오케이. 계속해서. I can read people's mind. 오케이. 나는 읽을 수 있다. 사람들의 마인드. 마인드가 여기서 무슨 뜻으로 쓰였을까요? 거리 나는 쉬는 게 아니고 마음 사람들의 마음을 오케이, okay, I can read people's mind. minds. I can read people's mind. Bill, a smart boy, is talking to me. Bill, a smart boy is talking to me. Bill, a smart boy, is talking to me. 오케이, okay, 무슨 뜻일 것 같아요? Bill은 똑똑한 남자아이다. Is talking to me. 말을 걸 나한테 말을 걸 나한테 말을 걸려고 한다? Smart boy in Billy. Smart boy in Billy is talking to me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뜻이에요. 네, 스마트.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He smiles and his eyes become big. He smiles and his eyes become big. He smiles and his eyes become big. 오케이. 이건 무슨 뜻일 것 같아요? 그가 웃는다. 얘는 그리고 그리고 그의 눈알이 커졌다. 눈알이 커집니까? 눈이 커지죠, 눈, 씨. 아니, 눈이 커진다. 그다음 His eyes are telling me I like you. 오케이, 다시 읽어볼까요? His eyes telling me I like you. His eyes are telling me I like you. His eyes are telling me I like you. 이건 무슨 뜻인 것 같아요? 그의 눈들이 말한다. 나는 좋아한다, 너를. 말하는 중이다겠죠. 중이다. 나에게 telling, 말을 하고 있는 중. ing 봐야지. 선생님 설명 좀 하자, 도우가. 네. 그의 눈이 나에게 말을 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네. 계속해서. Tom, a cute boy, is telling, talking to me. Talking. Talking. Tom, a cute boy is talking to me. Tommy, cute boy, is talking to me. 자, 도원이한테 선생님이 읽을 때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말 더듬지 말라고 했어요. 말 더듬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지 말라 그랬어. 다시 읽어보세요. Tom, a cute boy, is talking to me. Talking. 네, talking. Okay, 이건 무슨 뜻일 것 같아요? Tom is telling to me. Tom, 왜, 뭐지? Is telling to me. 나한테 말을 건 중이다. 톰은 아주 귀여운 보이다. 에? A cute boy in Tommy. Cute boy in Tommy is talking to me 하고 있는 중이다. 아, 요거 그다음 이런 그다음에만 받아. He smiles, but his eyes becomes small. He smiles, but his eyes become small. He smiles, but his eyes become small. His
His eyes are telling me I don't like you. His eyes are telling me I don't like you. His eyes are telling me I don't like you. Lips can lie, but eyes can't lie. Lips can lie. Lips can lie. But eyes can't lie. But eyes can't lie. Okay, 이건 무슨 뜻일 것 같아요? Lips는 lie는 거짓 lie는 거짓말할 수 있다. 그러나 눈은 거짓말할 수 없다. Lip이 뭔데, lip? 아니, lip. 입술. 입술들은 거짓말할 수 있다. 뭐 이런 뜻이겠죠? 오케이. 네. 수고했습니다. 네. 예, 다음 숙제. 도원이 다음 숙제가 뭐예요? 세 번째 숙제. 프린트 해야 되는 건데 프린트 받아가라고 선생님한테 얘기하라고 했죠? 네. 얘기를 하세요. 얘기를 하고 선생님 뭐 프린트 해주세요. 얘기하면 선생님이 거기에서 답장을 했을 때 프린트가 된 거니까 그냥 프린트 해주세요라고 말만 했다고 프린트 찾아러 네. 찾으러 오면 안 돼. 네. 선생님 바빠. 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선생님이 프린트 해놨으니까 찾아가세요라고 얘기하면 그때 학원 밖에 선생님이 도헌이 이름 써서 놔둘 거야. 또 남의 것까지 한꺼번에 들고 가지 말고요. 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네. 오케이. 민준. 네. 오케이. 그래서 민준이가 어느 거 할 차례예요? 몇 번째 숙제? 이제 세 번째 숙제 아까 올렸어요. 세 번째랑 네 번째 숙제 나한테 보냈어요? 세 번째 숙제 보냈어요. 보냈다고? 언제 보냈냐? 응? 김도원이 하고 있을 때요. 카톡으로 보냈어? 저 클래스룸으로 보냈어요. 아니 그거 선생님한테 프린트 해간 거잖아, 그치? 네. 그거를 네가 이렇게 종이 가져갔으니까 종이에다가 그거 뭐야 읽고 문제 뒷면에 있는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워크북 세 번째 숙제가 그거고 두 장 가져갔으니까 워크북 그거 했는 걸 네가 숙제했어요 라고 찍어가지고 나한테 보내라니까? 숙제한 걸 선생님이 네. 종이로 가져간 거는 알 수가 없잖아 네가 했는지 안 했는지 어?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종이에다가 했을 거 아니야 네가 이제 네 그렇지 그럼 했는 거를 선생님 다 했다고 또 들고 오면 귀찮잖아 네 그럼 그걸 찍어가지고 4장을 사진 4장을 찍어야 되겠지 네 그치? 찍어갖고 나한테 보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어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숙제 하면 돼 네 다섯 번째 숙제는 그냥 설명 듣는 거야 네 그래서 다섯 번째 숙제 하고 다섯 번째 숙제도 읽어 숙제하는 방법 읽어보면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 뭐라고 돼 있어 어 이거 동영상 보는 거다 유튜브 동영상 보고 공부하는 거잖아 그러면 네가 가져간 프린트물 옆에 놔두고 연필 들고 선생님 설명하는 것 중에 필기해야 될 것들 필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써있잖아 교재 프린트한 것으로 문제 풀이가 끝난 학생은 세 번째 네 번째 숙제를 다 한 학생은 이 동영상 설명을 듣고 필요한 것을 그 종이에다가 필기를 하고 필기할 때 동영상 속도가 빠르면 일시정지하면서 필기를 하고 그 다음에 네가 필기한 거 카톡 사진 찍어서 보내주면 다섯 번째 숙제가 끝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러고 나왔으면 여섯 번째 숙제를 하면 된다고요. 알겠어? 네. 세 번째 숙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다 해서 나한테 대화 있는 거 카톡으로 찍어 보내달라고요. 네. 네 번째 숙제도 마찬가지. 종이 들고 간 거 다 해서 다 한 거 카톡으로 찍어서 보내달라고요. 네. 다섯 번째 숙제 어떻게 하라고? 프린트 한 거 책상 위에 두고 유튜브 보면서 필기할 거 필기하고 선생님 이런 거 몰랐던 거 새롭게 알게 돼서 필기했습니다 라고 카톡을 찍어서 나한테 보내라고 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숙제 통문장 암기는 다시
뭐야 그 클래스카드 앱으로 통문장 암기 한글만 보고 영어로 말할 수 있도록 익히 학습 하세요. 네.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됐어, 가봐. 숙제하고 카톡 보내주고. 여보세요. 아, 예, 말씀하십시오. 예. 아, 예, 예, 됩니다. 예, 됩니다, 됩니다. 예. 아, 구글 혹시 클래스 카드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구글 클래스룸을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그거에다 아, 예. 그러면은 그게 이제 컴퓨터에 줌을 설치 거 똑같 예 그러면은 그걸로 하려고 하는데 잘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